문화유산은 하노프스 단지입니다. 미라를 제작할 때 나일강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고요. 이집트 문명은 내세적, 즉 죽은 뒤의 세계를 중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체를 이렇게 오래 보존하기 위한 미이라라든지 또 이를 위한 대형 무덤, 피라미드, 그 다음에 뭐 사자의 서, 죽은 자의 편지라는 뜻이죠. 예. 이런 문화유산 등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지구라트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거대한 신전이 되겠고요.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다. 이건 이제 그리스, 이제 폴리스 세계에서 이제 여러 폴리스로 나눠져 있지만 그들의 어떤 단합을 위해서 이런 올림픽 제전을 이제 개최를 했고요.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건 중국 최초의 왕조로 알려진 상 또는 이제 은이라고 하죠. 예, 그런 재정 일치적인 전복 정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강 하류 쪽에 모헨조다로, 그 외에 또뭐 상류 쪽에 하라파, 이런 것은 이제 고대 인도 문명의 원류가 되는 인더스 문명에 대한 것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서 교류에 주목할 만한 인물로 동방에서 서방을 여행한 랍반사우마가 있다. 그는 몸에서 활동한 네스토리우스교 사제로서 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울루스 대도, 수도죠. 오구타이, 뭐 칸이란 말도 나오고요. 훌라그, 일한국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그렇다면 이것은 뭐 몽골 제국, 예, 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 원을 포함해서 뭐 차가타이, 오고타이, 일한국, 킵착한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아, 이 몽골 제국의 특징은 이제 너무나도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교통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명한 역참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뭐 우리 뭐 조선시대도 역참 제도가 있었고 또한 중국 아 예, 이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도 거대지구 뭐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가 크지 않아도 이러한 시스템을 잘 그러니까 중앙과 각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 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중간 거점 숙박 시설 이런 것 등을 잘 운영을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군기철을 설치했다. 이건 이제 청과 관련된 거죠. 청의 최고 요직 기구가 되는 것이죠. 만한 병영제. 청은 만주족이 중국 전체를 다스리다 보니까 만족과 한족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융합체계 하나인 것이죠. 뭐 강령책도 있어요. 뭐 문자의 옥이라든지 뭐 변발 이런 걸 강요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만한병영제 같이 이렇게 그 통치 시스템에 한족도 이제 끌어당기려고 나란히 이제 등용을 한다. 또뭐그 외에도 뭐 향신층 또는 뭐 신사층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그 명나라 때부터 있었던 중국의 어떤 지배적인 그런 세력이죠. 이들도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줬다. 이런 것다 이제 청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맹한 모국제는 이 여진족 이 세운 금나라가 역시 금나라라든지 그 이전에 요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 몽골도 마찬가지고 원도 중국 민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국 민족들은 이제 그 고유의 군현자가 있죠 옛날부터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제 부족제입니다. 그런 고유한 부족제 이렇게 이중적 이원적으로 분리해서 민족과 분리를 해서 이렇게 다스렸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죠. 뭐 이러한 걸로 또 뭐가 있냐면 남명관제 밑에 나오네요. 남명관제, 북명관제 이거는 이제 그 거란족 요나 관련돼 있고 바로 중국을 이제 이중적으로 이제 그 지배를 했다는 거 통치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예, 고유한 부족제와 중국의 구유제.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 다음 원정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출발점이 여기 펠라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그리스 말하는 흔히 그 폴리스 세계가 됩니다. 근데 그 폴리스 세계 그 북쪽에 있던 나라예요. 뭐 크게 보면 그리스 민족이지만, 자, 여기는 마케도니아라는 곳이 되겠고,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관련된 것이죠. 뭐 이집트도 정복을 하고, 페르세폴리스, 이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거점이죠. 더 나아가서 이쪽 그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쪽 인도 접경 지역까지 간 것이죠.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맹위를 떠치던 시기는 BC 4세기 초가 됩니다. 뭐300뭐 30년 뭐그 정도. 자, 고 시기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지중해 세계를 볼때맨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 세계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이제 마케도니아가 이제 흔히 이것이 이제 그 헬레니즘하고 관련이 돼 있죠. 예. 그리고 그리스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아테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되겠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마라톤 전투라는 게 나오는데, 마라톤 전투가 이제 BC 490년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그리스 전체 폴리스 세계에 대해서 쳐들어왔을 때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이 주축이 되어서 아테네 해군과 스파르타의 육군 등전 폴리스가 힘을 합쳐서 몰아내서 승리했죠. 근데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제 나중에 충돌하기죠. 아테네가 먼저 그리스 패권을 차지했는데, 여기에 속된 말로 시기를 느낀 스파르타가 결국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BC 5세기 초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전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BC 4세기가 들어오면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그 아버지 필리포스 왕등이 세계에 의해서 결국 흡수가 되고, 알렉산더 제국은 이 폴리스 세계의 그러한 문화 이런 것을 모아서 동방으로 진출을 해서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2차 포에니 전쟁은 이제 로마 제국과 카르타고 제국 간의 지중해 패권을 놓은 싸움이죠. 1차, 2차가 있는데, BC 이제 대략 1차 포에니 전쟁이 말한 것이 이제 그 2세기경 정도가 되는데, 네, 3에서 2세기 정도가 되는데, 포에니 전쟁이 그 사이 4세기 초는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맹위를 떠치는 시기다. 따라서 정답은 다가 되겠네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미추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제는 황태손인 주윤문에게 성이 주씨예요. 아, 그렇다면은 주씨가 왕조인 거. 이거 이제 명나라죠. 태조가 주원장이죠. 네. 자, 명태조가 이제 그 손자에게 직접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아닌 영락제가 이제 조카를 이제 제거를 하고 자신이 오르면서 영락제가 되죠. 예. 자. 근데 이제 그이 명태조부터 시작을 해서 명왕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게 보면은 이제 황제 중심의 통치 체제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중서성 재상 이런 재상 중심의 통치였는데, 송나라가 그래서 좀 신권이 좀 강했던 편이에요. 왕권이 좀 강하지 못하고 문치주의, 관료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폐단을 앓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가 직접 정무를 다스릴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황제가 직접 정권을, 통치권을 이제 장악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공식 기구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승정원 같은, 그것을 이제 흔히 이제 내각이라고 하죠. 황제를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그런 참모 집단, 내각 학사 제도를 통해서, 통치 시스템을 하게 되고요. 이런 재상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명나라면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조선과 일본이란 말이 나와요. 조선하고 매치되어 있는 나라는 명나라와 청나라인데, 성이 주씨인 건 명나라밖에 없죠. 자, 그 명나라의 통치제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명나라는 전형적인 한족 왕조이죠. 그래서 한족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한족 고유한 어떤 그러한 풍습이라든지 뭐 그러한 유풍 이런 게 발달합니다. 가령 한족은 유교 문화가 발달했죠. 예, 그래서 육유라는 여섯 가지 유교적 가르침 이것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갑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제 그 중국 그러니까 이제 뭐 면리제 이런 것처럼 이가 모여서 갑을 이룰 등등등등 어떤 연대 조직을 해서 철저하게 중앙 집권화된 뭐 그러한 지방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 일종의 뭐 인보 조직이라고 할수 있죠. 예. 이게 엮어서 이제 연대 책임 묻게 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린도책. 어린도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토지 대장이고 부역 황책, 인구 대장 뭐 이런 것 등을 해서 철저하게 생산 자원과 인구를 조사해서 조세를 걷게 되었죠. 자,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파스파 문자. 이건 몽골 원의 그 고유한 문자고요. 티베트 신장을 복속시켰다. 이거는 이제 청이 이제 중국 역사상 최대의 영토가 됩니다. 물론 뭐 원나라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티베트 신장까지 복속을 했고, 황소의 난을 계기로 쇠퇴했다. 884년에 있었던 이 황소의 난으로 농민반란이죠. 계기로 쇠퇴한 것은 당나라가 되겠고요. 청묘법, 시협법, 균수, 평준, 보갑, 보마법 등 그런 부국책과 강병책 등을 통해서 송나라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왕한석인데, 왕한석의 신법이죠. 이게 이제 북송 시절이죠. 송나라. 예.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에 술탄이 통치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술탄이 통치를 했다. 그러면 셀주크일 수도 있고 오스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일찍이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황제가 새 수도를 정하고, 이게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바로 그 콘스탄티노플. 예. 나중에 이제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정권 세계념증 풀탄이 이 남국문화의 도시를 함락을 했다. 그렇다는 것은 비잔티움 제국이 뭐 다른 말로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이게 1453년 셀주크 투르크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 자, 셀주크 투르크에 대한 설명으로 죄송합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셀주크 투르크는 오스만 제국이죠. 예.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물론 셀주크도 뭐 비잔틴 제국을 많이 괴롭혔지만 최종적으로 멸망시킨 것은 오스만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의 뭐 제도를 요즘 많이 물어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데브시르메 제도라고 해서 이제 유럽 쪽까지도 이제 오스만 제국은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기독교 청소년들을 이제 그 모아서 이제 그 어떤 관료로 만드는 것이죠. 예.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똘똘한 사람들은 그 술탄의 친위 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브시르무 제도하고 예니체리 제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 친위대. 자, 이것은 이제 그 자신들의 투르크족 외의 세력을 이제 포용하려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그 지역에 그러한 이민족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그 공동체의 그러한 그 종교라든지 풍습 이런 것을 그런 존중하는 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유화적인 그런 통치 방식을 하는 것이죠. 예. 제대로 뭐 세금 납부하고 그러면은 뭐 그들에 대해서 뭐 종교적으로까지 뭐 그렇게 막 강요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데브시르메 제도하고 예니체리 제도, 이거는 오스만 제국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아, 바부르에서 건국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인도와 관련된 것이죠. 이건 무굴 제국과 관련된 것이고요. 16세기 초에 이제 바부르에 의해서 이제 무굴 제국이 건설이 되어서 인도 이슬람 문화, 그러니까 이슬람과 인도 문화가 힌두 문화 이런 것이 결합이 된 것이고, 베르뎅 조약으로 분열이 된 것은 이제 바로 그 프랑크 왕국이 되죠. 프랑크 왕국이 카를로스 대제에 의해서 서기 800년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게 되죠.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사후에 동중서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베르뎅 조약인데 843년인데 나중에 이제 중프랑크 이탈리아 지역만 또한번또더 분열이 돼요. 메르센 조약 870년 등등등으로 급속도로 이제 약화됐죠.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751년에 이슬람 제국 중에서도 이제 크게 당시에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서 칼리프, 동 칼리프. 동 칼리프는 이른바 아바스 왕조라고 그러죠. 예. 아바스 왕조와 당가의 그런 그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지역에 패권을 놓고서 붙었는데 여기서 당 고선지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패했어요. 그래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이슬람 문화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의 침입에 멸망이 되었다. 이건 이제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죠. 용병대장 오도아케에 의해서. 자, 정답은 바로 2번 네부시림의 예니체리 제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6번 미추친 이 시대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이라는 나라가 한위조 3국으로 분열이 되는 등.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흔히. 예. 특히 이제 그, 이제 진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춘추 오패가 있었죠. 춘추, 이게 패자, 오패가 있는데, 뭐, 제환공, 제나라 황공과 진문공. 예. 바로 그 진나라예요. 예. 춘추 시대에 여러 나라 중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나. 근데, 이제 하극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그 가신 중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진나라가 한위조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암튼 뭐 포괄적으로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략 한 BC 770년에서 진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221년까지 약요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뭐 이제 그 나라들은 쪼개졌지만 오히려 중국이 크게 각 영역 국가로 발전하는 시기가 됩니다. 각 강국들이 이제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전사 계층은 귀족 계층인데 농민들까지도 이제 징병 대상으로 삼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 병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보병 위주로 되겠죠. 뭐 귀족들은 말 타고 싸우겠고. 군사적인 큰 변화가 있고 뭐 장평대전 같은 경우에 그 진나라 진시황이 있던 나중에 통일하게 되죠. 전국을 조나라 병사가 뭐 40만 명이 달했을 정도로 전쟁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진이 결국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법과 사상을 채택을 했어요. 가장 현실적인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제자백회가 있는데. 무슨 유관이 도관이 굉장히 뭐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것보다는 법관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더 실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엄격한 법에 의해서 뭐 군대가 센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관료 시스템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제 강력하게 제도 개혁을 해야 돼요. 그 제도 개혁을 흔히 변법이라고 그러고, 법가, 대표적인 사람이, 뭐, 상항이라든지, 뭐,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한 이제 진나라는 중원에서 가장 멀어요. 그래서 유목민족과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기마, 전술, 이런 것을 잘 습득을 해서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홍로몽을 읽는 상인. 이거는 이제 청 시대 때 유명한 소설이 되는 것이죠.
네, 변경으로 파견되는 절도사, 이 절도사 제도, 이건 이제 당나라 제도의 특징이 되겠고요. 굉장히 포괄적인 변경 지역을 거의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당은 결국 절도사에 의해서 약화되고 망하게 되죠. 수시력, 이건 이제 원나라의 그러한 대표적인 쿠빌라이 때 나온 달력이죠. 지방의 인재를 추천하는 중정관, 이건 이제 바로 위진남북 시대 때 조조가 세운 위나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제 호족들이 중앙관료로 이제 편입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왕조에 뜻한 사실로 오른 것은 교차 융합. 뭐 근데 이것만 봐도 뭐알수 있죠. 이게 그 유명한 당삼체죠. 그러니까 당나라라는 걸알수 있고 당나라 문화의 특징은 이 당삼체 등을 통해서 국제적이다. 다른 이민족과 또 종교 이런 것이 교류와 융합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귀족적이다. 그러한 귀족적인 것을 보여주는 문학 장르가 바로 시죠. 당시. 예. 당시 송사, 원곡, 명청, 소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시인. 200과, 시선 200과, 시성 두보. 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양명학이 발달하였다. 지행합일, 심증리, 치양지설. 이런 실천적인 이 양명학. 명자 들어가죠? 예, 명나라 때 유행했습니다. 사고전서, 뭐, 이중에 국가편찬 대규모 백과사전이라고 볼수 있죠. 청나라는, 이제 그, 문자의 옥등을 통해서 지식인들을 탄압을 하고, 그런 비판적인, 뭐, 이러한 사상에 몰두하지 않고,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학문만 연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백과사전, 이런 편찬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청나라 때고요. 청명상하도는, 송나라 때 나온 유명한 그림이죠.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성리학. 시옷자 들어가죠. 시옷자 들어가는 왕조. 중국 송나라가 되겠죠. 예, 주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송나라 성리학, 명나라 양명학, 명청의 뭐 실학, 고증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8번.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정통 칼리프 시대를 끝나고 등장한 새 왕조는 자, 이제 이슬람 세계가 가는 것인데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 하죠. 632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알리라는 마지막 칼리프가 피살이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아마 651년 뭐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자, 요 사이가 바로 이제 정통 칼리프 또는 선출 칼리프라고 하는데 이것을 끝내고 난 나청자가 이제 옛날에 이제 옴미야드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우마위야라고 하더군요. 우마위야 왕조. 예. 아, 661년.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이 우마이야 왕조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 우마이야 왕조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아랍인 지상주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시아파 일부들의 여기 보면 나오죠. 시아파의 지원을 받은 가문이 비아랍인을 차별하던 왕조를 타도했어요. 이것을 한 것이 바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아바스 왕조. 앞서 뭐 탈라스 전투도 나왔었죠. 예,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이제 750년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우마야 왕조 같은 경우에는 오미아드 왕조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다마스커스라는 데가 있죠. 여기를 했었는데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마야 왕조의 잔여 세력 등은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쪽 그 북아프리카를 해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이른바 특히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제
코르도바, 스페인, 오늘날 스페인이죠. 거기를 수도로 해서 후 오미아드 또는 후 우마이야 왕조를 건설하게 됩니다. 수도는 코르도바, 스페인이라는 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바스 왕조는 이제 그 탈라스 전투 등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진출했고 발전하다가 언제 이제 그 아. 그러니까 여기 일단 새 왕조는 이제 그 우마위야 왕조가 되겠고 또는 오미아드 그다음에 새 왕조 이름은 여기 나에는 이제 그 아바스 왕조이고 수도는 바그다드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란 지역의 사파비 왕조의 수도였다. 사파비 왕조는 16세기 이란 지역에 세워진 이제 이슬람이 다수파는 이제 순위파인데 이건 이제 시아파. 지금도 이란은 시아파가 좀 강하죠. 수도였다. 여기는 바로 이스파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이란 쪽에 있어요. 이라크 쪽이 아니라 바그다드는 이라크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아 그렇지 우마야 왕조고 가는 바로 이제 다마스커스가 되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사파비 왕조의 수도는 이스파한이고 파르티아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다. 이 우마야 왕조가 파르티아에서 점령이 된게 아니죠. 파르티아 왕조는 이슬람교가 창시되기 이전 이란 지역은 이제 그 이제 로마 제국이 있었던 시절에 이제 파르티아가 있었고 파르티아를 사산조 페르시아가 붕괴시키고 동로마 제국과 이제 하다가 여기 그 뭐죠 그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때 이제 그 뭐야 사산조 페르시아가 660년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후 우미야 왕조의 수도는 아까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코르도바 스페인에 있죠. 그 다음에 바그다드는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서 점령이 된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 자체는 붕괴되지 않았지만 셀주크 투르크에서 점령이 되고 그 셀주크 투르크의 리더 이름이 이제 술탄인데 술탄이란 그 의미는 이제 그 종교적 지도자 플러스 어떤 국왕의 권력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적 그런 지배자로서 술탄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셀주크 투르크는 이제 그 몽골 몽골의 그 훌라그에 의해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 아바스 왕조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1258년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먼저 사실상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를 이제 뭐 이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영향력이 있고 뭐 그냥 모질게 살다가 결국 훌라그에서 최종 멸망했다는 거 1258년 꼭 알아두시고요. 가나 십자군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다. 다마스쿠스와 바그다드. 바그다드는 전혀 될 수가 없죠. 예, 뭐 다마스커스는 뭐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뭐 일시적으로 뭐 점령할 수 있겠지만 바그다드는 십자군이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얼마 전 쇼군 요시노부가 천황이 아니기를 외국과의 교류가 날로 성하여 권력 집중 없이는 국가 기능을 세우기 힘들어 정권을 조정에게 반한다. 대정봉환이라 가지고 바로 내신 아 뭐죠? 그 메이지 유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즉 막부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정권을 돌린 것이죠. 이게 1868년이죠. 예. 그다음에 조선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이 되어 있어요. 청해 군인. 자, 그렇다면은 청해 전쟁이 발발한 게 1894년이죠. 예. 요 사이에 일본은 굉장히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굉장히 근대화되고 강력해지고 대팽창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강화도 조약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일본이 군사적으로 볼때 이렇게 뭐 일본이 있으면 네개 섬이 있죠. 그리고 이제 멀리 이제 오키나와 류큐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 류큐는 이제 그이 일본 남쪽의 가장 그 사스마번이라는 지방 세력에서 17세기 초에 정복이 한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간접적으로 지배할 뿐 류큐 왕국은 독립적인 것이었는데 제일 먼저 류큐라는 데를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1879년. 자, 나머지는 그 전이라든지 그 이유가 돼요. 타이완이 일본의 한양이 되었다. 자, 1년 뒤인 1895년에 이거 뭐 국산 삼도 많이 할 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타이완섬과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야 되는데 타이완은 뭐 받았지만 요동반도는 삼국 간섭에 의해서 러시아에 반환이 되었죠. 예, 이게 이제 1895년이니까 이건 안 되고 러일 전쟁 러시아 이거 1904년부터 시작을 했죠. 자, 일본이 시모다 등을 개항한 것은 자, 미국이 1853년 페리 제독이 포함 의결에서 위협을 하니까 그 이듬해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면서 시모다 등두개 항구를 개항을 했어요. 그 약간 좀 떨어진 데요. 그 에도 도쿄에서는 약간 자, 그다음에 4년 뒤에는 1850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서 더 항구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두 개에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처음에 부산만 했다가 이제 세 개로 뭐 자꾸 늘어나죠. 뭐또 군산도 나오고 뭐 목포도 나오고 등등등등. 예. 더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미일 화친 조약 때는 이제 최애국 대우. 그다음에 이때는 그 뭐죠? 그 치해법권. 예. 그런 불평등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854년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과 관련된 것이고요. 청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굴욕적인 난징 조약을 체결해서 문호를 개방한 것이 1842년이죠. 예, 그래서 꽝저우와 그다음에 상해 등을 이제 개항하게 되었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키예프 성 소피아 성당. 이게 오늘날 이제 우크라이나 쪽인데 이 러시아 제국의 모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노브고로드 공국과 또 하나가 키예프 공국이 있습니다. 예, 이건 북쪽이고 이게 남쪽인데 특히 이제 키예프 공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비잔틴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탄불이 원래는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이죠. 비잔틴 지역의 대황제 6세기경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있었죠. 이때 성 소피아 성당이 아주 유명한 비잔틴 양식으로 유명하죠. 여기 보면 돔 지붕이 둥그런 거 모자이크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요런 유사한 것이 키예프 공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요거는 이스탄했으니까 이건 이제 비잔틴 제국의 특징이고요. 자, 비잔틴 제국의 통치 제도와 관련돼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잔틴 제국은 이제 그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서로마가 톡밭이 되고 비잔틴 제국은 또 이제 그 먼저 그 이슬람 사산조 페르시아라든지 이슬람 등 아시아 쪽에 그러한 침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 쪽 사람들에게 많은 포괄적인 권한을 주게 돼요. 그래서 지역 사령관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이 군관구제와 또한 그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둔전이라는 것은 그 주둔을 하면서 그 토지를 이제 경작을 하는 것이죠. 예, 요런 제도를 굉장히 예,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티마르 제도는 이것은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봉건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셀주크 투르크도 있어요. 셀주크 투르크는 이제 티마르 제도의 전신이 되는 이크타 제도라는 게 있었다는 거. 군사적 봉건 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르크 자신들 부족들에게 이렇게 군사적 봉건제로 해서 이들이 이제 세력화되고 군벌로 그다음에 아까 뭐 데부시르메 제도라든지 뭐 예니체리 이런 것은 이민족 유럽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관료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즈베크에서 멸망이 된 것은
명과 대결하려고 했던 주원장과 바로 티무르 제국이 되겠죠.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한때 비잔틴 제국과 명나라 사이에서 맹위를 떨치고 셀주크 오스만 투르크를 이제 벌벌 기기했던 뭐 그러한 것이죠. 나라죠. 제국이죠. 상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자, 이건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 노보글로트 공국, 뭐 티에티프 공국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죠. 모스크바 공국이 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르두어를 페르시아와 힌두어가 섞인 우르두어를 이제 공용으로 하는 것은 무굴 제국이 되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